마당 속에 사는 농부. 왜? 후왕! 후왕 못 봤어? 또 고구마 밭에 갔을걸? 뭐? 며칠 전부터 후왕은 매일같이 고구마 밭에 나왔어요. 오! 아이! 어? 그때 유난히 튼튼하고 풍성해 보이는 고구마 줄기를 발견했어요. 다른 고구마 줄기에 비해 잎도 크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데다 줄기마저 굵었어요. 저 크다! 후왕은 이 줄기 아래에 엄청나게 큰 고구마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럭무럭 자란다. 이른 아침부터 고구마 밭에 온 쿠아는 대충 밭을 확인한 후 어제 본 큰 고구마 줄기를 향해 서둘러 날아갔어요. 아니, 이게 뭘까요? 손으로 부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쿠아는 안심이 되었어요. 어서 어서 잘한다. 내일 또 올게. 아니, 이게 뭘까요? 오늘은 두 개가 됐네요. 이게 뭐지? 쿠왕은 자신의 고구마를 괴롭히는 뭔가 나쁜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후왕, 뭘 그렇게 급하게 먹어? 악당 물리치러! 악당? 이놈들이야! 이건... 이놈들이 후왕 고구마를 못 살게 굴고 있어! 아, 아니죠, 후왕, 이건... 지렁이? 쿠왕, 아까 그건 악당이 아니라 지렁이가 눈덩이였어. 지렁이가 왜 내 고구마에 더러운 똥을 넣은 거야? 지렁이 똥은 안 더러워. 오히려 깨끗해. 똥이 깨끗해?
지렁이는 여기 흙을 먹고 사는데 흙이 지렁이 몸속에 들어가면 나쁜 게 없어지고 영양이 풍부해져. 그래서 지렁이가 사는 곳의 식물은 더 잘 자라. 봐, 이 고구마가 특히 잘 자란 것도 여기 지렁이들이 똥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거야. 미안. 후왕은 자기 고구마를 망치려 한 걸로 오해해서 지렁이들에게 미안했어요. 그나저나 후왕이 정성을 많이 들여서 그런지 정말 잘 자랐네. 군고구마를 먹자. 군고구마. 그럼 오늘은 군고구마를 먹어볼까? 친구들이 오늘 갓 수확한 고구마를 먹기 위해 모여 있어요. 그만 꺼. 우와. 알았어. 우와. 진짜 크다. 구황이 아껴줘서 그래. 지렁이 덕분이잖아. 지렁이도 조금 좋아졌다. 구황, 대왕 고구마 나도 조금만. 어? 그래! 봐봐! 나도! 없어! 뭐? 세 명까지만! 그런 게 어딨어!